제가 이제 혼자 여기 기숙사에도 잠깐 있거든요. 또 혼자 있으면 이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안 갈래.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감해요. 오늘 집에 안 갈래. 개원한 지 저희가 4개월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코로나랑 같이 개원했잖아요. 개원하기 직전에는 저희 주변의 다른 감염내과 의사들이 저한테 너희는 병원 아직 안 열었으니까 다른 감염내과 의사는 고생하고 이제 너는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꿀보직이란 몸도 마음도 꿀처럼 달콤한 환상의 보직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개원하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이제 같이 직면하게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한 신생 병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아무도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뭐 신촌세브란스나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메르스를 다 한번 해봤거든요. 메르스를 해본 직원들은 일단 시작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보호구를 어떻게 착용하는 거, 출입구 통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노하우들이 다 이미 병원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모두 다 두렵고 원래 감염병이 두려움과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전파력이나 어느 정도의 병증이 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이거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내가 혹시 병에 걸려서 우리 가족들한테 옮길지도 몰라라는 그 두려움이 되게 심해요. 저희가 이제 아무도 그런 메르스를 통해서 훈련이 안 된 직원들이다 보니까 다들 처음에 시작할 땐 다들 무섭고 다들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4년 전 일이라 많이 까먹긴 했지만 또 우리 직원들은 이제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작할 때 조금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되고 단련이 되고 직원들이 많이 알게 돼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좀 편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돼가고 있는 거에서는 교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교직원들이 저희 지침이나 이런 거에 잘 따라주시고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가 개원하기 직전이었나 같은 그때쯤인데 이제 저희 한 부서에 한 직원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확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이제 확진자 남자친구를 좀 접촉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루 이틀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직원을 통해서 다른 직원이 또 그 확진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처음에가 그때 굉장히 아찔했었고요. 다행히 그 직원도 걸리지가 않았고 그 직원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안 걸렸겠죠. 그래서 하여튼 잘 넘어갔는데 처음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격리해야 될지 아니면 그랑 접촉한 직원을 모두 다 격리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이 저도 조금 애매한 거죠, 처음이라. 그래서 되게 처음에가 제일 아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안심진료소에서 이제 확진자가 몇 명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환자들이 다 안심진료로 바로 갔었고 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직원들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첫 번째 케이스는 약간 직원이었고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자체가 폐쇄된 병원은 대부분 직원이 문제가 된 병원이에요. 환자보다도 직원이 문제가 되면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다른 직원이 또 생기게 되고 다른 환자가 또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병원이 폐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병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직원을 보호해야 된다. 의료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의료인이 건강하고 코로나가 안 걸려야 다른 환자를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래서 더 이제 혹시라도 직원 중에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진짜 미무한 증상이더라도 그냥 다 검사하고 음성이고 확인하고 와서 이제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는 이제 목이 조금 깔깔해요. 그러면 이제 검사하시고 오늘은 집에 가서 자가격리하세요.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일 음성 나오면 이제 열이 40도가 나도 그냥 일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없이 열심히 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제일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이 특히나 이제 자기나 증상이 약간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 얘기해서 하여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격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과하게 할까 봐 걱정하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병이 없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병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물리적으로 뭐 일이 많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뭐 하면 하지라는 생각인데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같이 일하는 뭐 동료, 뭐 상사, 뭐 아니면 아랫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윗분하고 힘들 때는 또 아랫사람으로서 이제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윗분하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고요.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나? 어? 왜 저분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느낀 거는 저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잘못하고 저분이 아홉 개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잘못한 거를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성경에도 뭐 심판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너는 그냥 네 일을 하는 거다. 혜민수님이 든 것 중에서도 그 원래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날 싫어한대요. 10명 중에 6명은 나를 좋아하고 10명 중에 3명은 관심이 없고 1명은 그냥 싫어한대요. 그것도 저한테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문구였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어요. 뭐 애들도 뭐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힘내세요. 와이프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시간 보내주는 거 참 너무 고맙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한 두 단계?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는 것만큼 고난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받을래?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네, No, thank you. 네. 제가 펠로우 마치고 근무했던 병원이 여기까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갔던 병원은 큰 대학병원이지만 병원에 주인이 있는 대학병원이고 두 번째 병원은 주인은 없지만 준공공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브라스 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 병원이 다 특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주인 있는 병원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이루는데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커지고 나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게 되니까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잘 견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되고요. 가는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간 이제 그 중 공공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는 조금 천천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요. 세브란스 병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이제 병원이고 어떤 여러 사람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좀 혹시 좀 느리더라도 방향 이 나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 구조 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보다 느린 거부 절대 포기 안 했네. 그래서 오히려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지 않나. 처음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지만은 방향이 항상 올바른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가 가속이 붙으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좋은 구조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병원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기사 많이 뜨잖아요. 제가 있었던 거 첫 번째 병원에서도 이제 기부를 해라 계속 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는 주인이 있다 보니까 기부를 하면 그분한테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기부를 하면은 뭐 연대 내지는 내 학생들 제자들 아니면은 뭐 후배들한테 이게 좀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여력이 되면 좀 해보자라는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기부를 하라고 하는데 돈도 많은데 자꾸 더 달라 그러지 뭐 이런 왜 자꾸 돈을 더 내 돈을 뜯어갈라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 많이 참여할 생각이신지.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 병원에서 이제 용인으로 이제 올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좀 성경을 찾아보고 했는데 설교 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시나 저게 나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관되게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서 영접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느라고 이제 한마디로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라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내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너 혹시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내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서 네가 좀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 같다. 그런 비슷한 구절이 여러 군데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